한화이글스가 LG와의 홈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12일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문동준은 7이닝 8피안타 5탈삼진으로 호투했고, 타석에서는 1회부터 3점을 뽑아내며 6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13일 LG 박혜민과 문보경의 홈런 등으로 끌려가던 한화는 안치홍의 투런 홈런포에도 불구하고 3대7로 패했습니다. 3연전의 마지막 대결인 14일, 6회 말 1대1 동점 상황에서 상대 실책으로 역전했지만 LG의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며 4대8로 패했습니다. 한편 CNB 스포츠 중계석에는 김세환 사단법인 한바 스포츠 클럽 이사장이 일일 게스트로 참여해 한화이글스를 응원했습니다. 네, 우리 소중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전 한화 시티즌 프로축구 구단도 오랫동안 중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의리의 CMB라는 닉네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화 이글스도 한 10년 이상 중계하고 있는데, 우리 CMB의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 한화 이글스도 올해 반드시 5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